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주제는요. 레슨생을 모집합니다입니다. 저한테 레슨 받고 싶은데 저 선생님은 레슨을 하나? 저 선생님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시나? 어디서 가르치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요. 경기도 용인 수지에 현재 있고요. 그래서 수업도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이쪽으로 오시면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개인 레슨도 하고요. 그룹 레슨도 하고 둘이서 하시는 수업도 하시고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원포인트 레슨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필요로 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축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한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악기 대여까지 또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교육적으로 많은 정말 선생님들한테 레슨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교육적 방향은 무엇이냐? 쉽게입니다. 쉽게. 그게 뭐냐? 저도 이제 취미가 있어요. 저도 취미가 있고, 저도 즐겨하는 스포츠가 있고,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은 내용을 누가 더 빨리 정확하고 쉽게 빨리 이해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게 또 선생님의 또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량.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쉽게 가르치고 굉장히 빨리 배워서 더 이상 나한테 배우러 오지 않도록 네, 그렇게 저는 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실력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 배우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셔서 배워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리고 무조건 해결되실 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비브라토만 따로 배울 수 있습니까? 애드립 부분만 따로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연주곡 내가 하나 멋있는 거 연주해야 되는데 연주했을 때 이것도 배울 수 있습니까? 저 악기도 없어요. 그냥 정말 배워보고 싶습니다. 배워보고 싶은 분들 계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되시고요. 이제 수업료 부분이 있는데요. 수업료 같은 경우는 현재 레슨비가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 달만 레슨을 받는 거랑 또 3개월 동안 받는 거랑 6개월 1년 과정이 다 다르고요. 또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도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저한테 직접 배우러 오지는 못해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지금 수업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있다. 그냥 영상만 보고 끝나는 수업이 아니에요. 영상을 보고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내드린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선생님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를 보고 제가 또 피드를 해드리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해드리는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고요. 직접 오셔서 수업을 하시는 거는 한 달 수업료와 3개월, 6개월, 1년 수업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좀 주시면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오셨을 경우에는 그냥 학원처럼 막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상담받고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또 조만간 또 이제 아카데미가 또 크게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오신다면 언제든지 이제 오셔서 맛있게 또 차도 드시고 이렇게 즐기다 가실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수업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타 지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는 20주 또는 10번에서 20주, 그러니까 20주 프로그램 아니면 10주 프로그램 아니면 1년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타 지역으로도 수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인원이 최소 10명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명 이상 정도가 모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비브라토 관련해서
1인만 관련해서 또 그런 부분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수업에 죄송합니다. 수업에 필요로 하다. 또 선생님을 초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 많은 분들, 또 다양한 분들의 수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수업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왜 안 되는지,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고쳐나가야 될지, 이러한 교육적인 어떤 커리큘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업을 하고 계신데 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신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직접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강의가 아니고 그냥 영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위쪽으로 상담해 주시면 이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